사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네, 포르테 그때 했던 사주입니다. 예, 예, 박성수 사장님. 네. 네네네. 네. 여기 뭐지? 그 지금 타고 있는데. 네네. 그때 뭐 차 잘 나가네요. 잘 나가요? 네. 잘 구체적으로 나가고.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? 일단 뭐 기본 아침에 제가 이게 그 미션이 안 좋았던 차량 중에 하나인데. 네네. 그 미션 슬립 현상 같은 거 좀 많이 안 나고요. 아침에 처음에 하면 원래 윙하고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. 네네. 지금은 약간 부드럽게 그냥 좀 빨리 여기 미션 몰리는 듯한 느낌이 나고. 네네. 그리고 냉각수는 제가 조금 있다가 넣었거든요. 한 3, 4일 정도 지난 다음에 넣었을 때도. 네. 좀도 좋아진 것 같았었는데. 네. 그리고 오늘은 저기 뭐지? 워셔에 넣고 했는데, 갑자기 잘 나가더라고요. 저. 갑자기 더 튀어나가죠, 워셔액이니까. 네. 왜 워셔액이 그런지 저도 지금 모르겠는데. 네, 그러니까 워셔액은 한 번씩 탈 때 찍찍 뿌려주기만 하세요. 그러면은. 네, 네. 이게 그 양자역학은 원소를 다루는 거다 보니까 그 차 자체에 아우라가 씌워지는 거예요. 눈으로 안 보이는 원소들이 차에 아우라를 씌워요. 우리 시각적으로 눈에 볼 때는 그거는 그냥 물만 쭉 나오는 거, 분수가 나오는 건 보이지만 이미 찍 뿌리게 보이기도 전에 이미 아우라가 씌워져서 이제 닦는 거기 때문에 그게 차가 더 엑셀 딱 밟으면 갑자기 또 튀어나가요. 그러니까 너무 부드럽게 좀 사악. 맞아요. 연비 운전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거 연비 운전이 안 된다는 분이 이제 좀 막 자꾸 튀어나오고 잘 나가다 보니까 밟으면 안 나오는 건 맞고. 네. 근데 그게 적응이 되면 내가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도 엑셀레터를 덜 밟게 돼 있어요. 그런 식으로 운전하시면서 항수역 주행 잘 되는 거, 평지나 평지 내리막에서 어느 정도 속도 끌어올린 다음에 저 언덕 나가면 내리막이지. 그러면 요만큼 끌어올렸다가 딱 엑셀 띄고 그냥 계속 가세요. 오히려 그러니까 속도가 오히려 증가하면서 계속 밀어주니까 그걸 많이 이용하면 이제 연비도 좋아하십니다. 예. 그리고 저기 다른 차에다가 그때 냉각수 하나 더 사간 거 디젤. 맞아요. 있죠. 예. 그것도 넣어서 타보니까 저기 멀리 갔다 올 때 한번 타봤거든요. 근데 네네. 그 RPM이 그것도 되게 좀 안정되게 140인데도 뭐 2000 RPM도 안 넘고 막 그 정도 되더라고요. 예, 바뀝니다. 예. 네, 그래서 근데 거기다가 부스트만 넣었어도 더, 그러니까 워셔액만 넣어도 또 차이가 날까요? 또 차이가 나긴 나요. 그래요? 예. 뭐 워셔액도 택배로 보내도 상관없고. 네. 아니면 그 차 같은 경우도 좀 탈 것 같으면은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하시면서 같이 나중에 또 넣으셔도 되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. 예. 하러 갈 시간이 요즘에 잘 안 나니까 또. 그래서. 네네, 그러세요. 그 라파2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뭐 택배로 받고 위에다가 뭐 설치할 수 있어요? 그래, 에어클리너 통 위에 본네트를 이렇게 닫잖아요. 닫았을 때 간섭이 안 생기는 곳. 에어클리너 위에. 네. 에어클리너 위에 보면 이제 연결된 관이 있잖아요. 네. 그 관 가까운 쪽으로 해서 본넷 닫았을 때 간섭 안 되는 곳에다가 뭐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하시면 되죠. 그럼 뭐 스티커 같은 걸로 그냥 붙이기만 하는 거예요? 저희가 양면 테이프 아주 강력한 게 있어요. 네. 그걸로 붙여도 안 떨어지는데 그게 불안하신 분들은 효과 봤으니까 아예 그냥 실리콘으로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신데. 네. 안에 성분은 변하는 물질이 아니니까 그냥 처음에 붙였다 그냥 그대로 가끔 열어봤는데 안 움직이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타셔도 되고 괜히 또 불안하다 싶으시면 실리콘으로 이쁘게 한번 딱 감으면 상관없어요. 실리콘으로 해놔도. 네. 그러니까 그게 혹시라도 뭐 나중에 AS 같은 거 받을 때. 전혀 그런 거 없어요. 그런 건 없어요? 이거 그냥 그 백밀러에 보조밀러 하나 달았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. 뭐 구조 변경을 하는 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. 관 안쪽에 넣는 것도 아니고. 저... 그렇죠. 아니 관 안에 넣더라도 뭘 관을 잘라가지고 뭐 개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. 그러면은 네. 저기 그 라파2를 네. 뭐 한 개 달던 두 개 달던 뭐 그건 뭐 원래 1000cc에 두 개 정도가 표준이에요. 디젤 2000cc면은 두 개 정도요? 한 2000cc면 한 세 개 정도. 원래 네 개까지 해도 되는데 한 세 개 정도만 하시라는 거죠. 그건 네. 하나에 그때 얼마씩이었죠? 똑같이 저희 기존 고객이 됐기 때문에 개당 6만원인데 5만원씩 해드리는 거예요, 계속. 아, 5만원씩? 네네. 지금 네. 그쪽 차는 지금 네. 출고한 지 뭐 어차피 3년 안 돼서 또, 그래서. 네. 그래서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하셔도 돼요? 해볼까. 그리고 혹시 네. 이거는 그 뒤에 탄 대기 나와 있는 거 튀어나와 있잖아요. 예, 예, 예. 이거를 저기, 어디지? 검사 받으러 갈 때 빼야 되나요? 그럼? 안 빼도 돼요. 그거는 상관없이 그냥. 네, 상관없습니다. 상관은 되는 거예요? 네네. 아.
아니, 저도 이거 아버지 거 나중에 선물로 한번 냉각수라도 한번 바꿔드려보고 싶기도 하고, 그래서 좀. 네,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, 주문할 게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 말씀해 주시면, 택배로 네네. 보내드리기도 하니까, 그렇게 하셔도 네네네. 되고요. 네. 아, 그러면 해서 핸드폰으로 뭐 주소랑 뭐 네네.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하고 하면 되는 거죠? 그렇죠, 그렇죠. 그렇게 하면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아, 차가 잘 나가니까 좋기는 좋은데, 연비 네. 운전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. 좀 이제 적응이 될 거예요. 왜냐면, 원래 차가 안 나가던 게 잘 나가게 되면 이제 안 밟는 사람이 좀 밝게 되고요. 그러니까 더 예. 나가니까 밝게 되더라고요. 예,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걸 갖다 연비주행을 잘 하게 되면은 연비는 또 올라가고요. 그렇게 보시면 아. 돼요. 네. 그리고 또 에어컨도 키니까 또 연비가 계산이 또 안 되더라고요. 이게 갑자기 아, 네네. 넣어주니까 또 여기 평상시 하던 거랑 틀려가지고. 그렇죠, 그렇죠. 예. 하여튼 제가 좀 타다가 그 냉각수 살 때 전화 드리겠습니다. 예, 예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네.